천주교를 대표하셔서 김계춘 도미니코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회 창립 5주년을 마음과 축하드립니다. 나라가 이태로울 때 불교 중심으로 대불청은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여러모로 헌신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포장되는 헌법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헌법정신이 한국의 좌파와 용공주의, 종북주의자들에게 유혹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체제가 위태롭습니다. 불교 근본정신이 생명존중과 자비심이기에 오늘날 인간 생명경시를 일삼아온 호전적 북한 정권과 이를 직간접으로 돕고 있는 좌파 종북주의자들을 대불청이 응징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국의 좌파와 용공주의자들은 선진국에서의 좌파나 용공주의자들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선진국에서는 같은 나라의 근본체제와 근본정신이 유지되는 가운데 좌우가 이루어지지만 한국에서의 좌파는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나라가 뒤바뀌고 나라 체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과 휴전상태이지 평화협정을 맺었거나 휴전상태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적대국가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념 때문에 싸워 갈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념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념이 곧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용공주의자들은 민주국가에서의 용공은 어떠냐, 지금 색깔을 논할 때냐 등 물타기식으로 말을 돌려대지만 이는 북한 공산가들이 개념 혼란과 오호주의로 실체를 둔감하는 상투적인 전술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세계 유일의 폐쇄, 독재, 인권유린 국가입니다. 같은 민족끼리를 내세우지만 6.25는 같은 민족이 아니어서 전쟁했습니까?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이 안되고 있고 왕래조차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은 생명경시와 인권유린으로 300만 백성을 굶어죽게 했고 강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박탈과 인권말살을 일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정권을 한국 내 좌파 종북주의자들의 운동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행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말살된 북한 정권을 우리는 절대로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인권과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에 세워진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면 이제까지 한국의 자유체제를 위해서 생명 바친 애국자들과 군경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런 북한 체제를 이롭게 하고 힘을 길러주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공의 기술로서 대불청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불청은 앞으로도 행복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북한 정권화에서 신음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북한 동포를 불출하는데 끝까지 힘써 주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의 활동에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투 노력에 찬사를 드리며 대북청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